포박자에 이르기를, 포박자에 이르기를, 영 부월이 정간하며. 충신의 정의를 내린 거네요. 영자는 맞이할 영자입니다. 부자는 도끼 부자고, 월자도 이게 그 도끼 큰 거죠. 그러니까 도끼를 맞이하면서라도 정간, 정정당당하게 가라고. 거 정화기 진언이면, 이 소정자, 소확자입니다. 이게 뭐죠? 큰 가마솥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 죄를 짓거나 죽일 놈은 그 속에 튀겨주겠던 거죠. 그러니까 설사 그런 가마솥 속에 집어넣는 한이 있어도 진언, 말을 다 하는 사람이면 차위 충신이 아니라 이 사람을 충신이라고 할 만하겠다 이거죠. 굉장히 참 강하게 말씀한 자리죠. 포박자의 말 영부월이 정간하며 거청화기 진언이면 차비 충신냐니라.